이거는 명경기 각이야. 아니 이거는 명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종족이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명경기다 이거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그냥 하죠 왕이님. 이거 메카니 2대 3 하자. 초반에 죽었다 치고 오케이. 초반에 한 명 죽었다 치고 2대 3을 한번 해보자. 약간 오드론이 끝난 거야 여보씨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겠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투덕은? 어, 조금 위험하다. 씨.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 미네랄이 빠져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포를 먼저 해서 될 것 같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어차피 난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땡큐지 뭐. 엠베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데스핀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전투 준비 후발이야. 내 생각은 이기보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한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아가그 전술이니까 교전 중입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필요한가?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 공격을 시작하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숙기 미네랄이 좋은 날입니다.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좋았어. 아군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좋았어. 미네랄이 준비가 끝났다. 탈건 좋아. 좋았어.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아. 아군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아, 드디어.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아. 전투 준비 완료. 아둠 토리다스. 전투 준비 완료. 좋았어. 아군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죽기 딱 좋은 날이다. 좋았어. 공격을 시작하자. 파일럿이 공격을 시작하자. 내 생각을 읽은 것 같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전선이 교전 중입니다. 좋았어. 아, 드디어. 아, 러커를 못 맞겠네. 전투 준비 완료. 도움이 필요한가? 좋았어. 아둠 토리다스.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베스핑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좋았어. 아, 드디어. 아무 토리다스. 좋았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끝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끝났다. 베스핑가스가 끝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전투 준비 완료. 준비가 끝났다. 전투 준비 완료.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아군 토리다스. 우리 원하라 드디어.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하다. 미네아이 아군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 생각을 읽은 것 같아.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아, 드디어.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미네아이 부족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도움이 필요하다. 교전 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좋았어. 준비가 끝났다. 아, 드디어. 내 생각은 이겁니다. 전투 준비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공격을 시작하는 중입니다. 아군 토리다스. 도움이 필요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업그레이드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용용. 아, 아, 야부토를 거기다 박으면 어떡하냐. 잠깐만. 준비가 끝났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아, 드디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좋았어. 어, 뭐야, 크리오 알았어? 아닌가? 그냥 컸을 때 며칠 정도. 내 생각을 잃은 것 같아. 준비가 끝났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내 생각을 잃은 것 같아. 준비가 끝났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아. 좋았어. 아군 전설이 교전 중. 준비가 끝났다. 아군 토리다스. 좋았어.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아, 시작하자. 아군 전술 교전 중입니다. 컨트롤 좀 잘하자. 공격을 시작하자.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 연구 완료. 공격을 시작하자. 테스팅 가스가 업그레이드합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아, 커세어도 업그레이드 해놨구나. 아, 그거. 준비가 끝났다. 교전 중입니다. 죽기 딱 좋은 날이로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군 토리다. 아군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공격을 시작하자.
제작하자. 실 전투 중기 완료. 어드레이드 완료. 다음은 전설의 교전 중. 내 생각을 읽을 것 같아.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코코울트라 실리중 코코울트라 로블락 우리 피난 로블락 좋았어. 시오 전투 준비 완료. 코코울트라 시오 우리 피난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나도 토리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내 생각을 잃은 것 같아. 아군 전설이 교전 중. 공격을 시작하자. 아, 플래그 개 아프네. 뭐야, 그래도 왜 이렇게 안 때려?
뭐야 왜 안 때리지? 컴퓨터가 플래그에 다 죽었나? 아, 내가 돈이 없다 이제. 잠깐만, 저 이거 집중 중이라 스틱 33 비밀번호. 시작하자.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 생방이야. 나 지금 너무 바빠. 나중에 인사해. 개바빠. 아씨. 필요한 다음은 전설의 교전 중입니다.
사군 전사들이 교전 중을 시작하자. 고고루프. 아, 이걸 이겼어! 레전드! 아, 개 레전드다, 이거. 아, 근데 너무 힘든데? 아, 개 힘들어. 아, 이건 진짜 솔직히 레전드 맞습니다, 예. 와. 아니, 그냥 2대 3이었어요, 이건 애초에. 와. 손이 떨려. 아니, 이거 2대 3이었어. 와. 아, 방인님 그만 하실 거예요? 리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전판? 와. 개빡세다. 오케이. 아, 방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니 이거 솔직히 2대3이라 못 이길 줄 알고 한 거야. 리플 한번 보자. 민방위님 별풍선 300개. 아, 우리 또 방위님 300개 감사합니다. 리플 한번 보죠. 아니 근데 상대가 못하지 않았어. 러커드랍일 때 나 좀 놀랬어. 그래서 졌다 생각했어. 와, 만두 유령이네. 만두 반갑고. 네, 만두 비밀번호를 뚫네. 개 어이없네. 만두 개 변태 아니야? 이거 아닌데? 아, 라스트 리플레이로 보면 되구나. 라스트 리플로 볼게요. 와, 이거는 진짜. 아, 괜히 비밀번호 걸었다. 이거는 다같이 봤어야 되는데. 아, 이런 경기는 다같이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만두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 어이없네. 이거야. 와, 이거 진짜 개불리했어요. 자, 일단 11시가 저고 6시가 우리편, 17시가 민방위님이었는데. 아, 난 민방위님이 사람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이거 러커드랍 와가지고 가난해서 살 수가 없었어. 와, 그 상대 이 사람 시청자인데. 주황색깔 시청자였어 심지어. 아니, 6시가 여기서 나가요. 그냥 초반에 그냥 나가. 오, 저그라 해놓고 입구를 잘못 막아서 그런가. 여기서 나가. 나갔죠? 이제 2대3이야 여기. 구드론에 여기도 이제 토스.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왜 하자고 했냐면 메카니까고, 6시가 어차피 심시티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링에 죽었다 생각을 하고 2대3으로 한 거야, 그 마인드로. 어차피 6시는 이미 저글링 6개 뛰어가서 죽었다는 마인드로 한 거야. 그래서 3시에 바로
가스러시 하고 포토캔 하나 받고 죽었다는 마인드로 했어 난. 그럼 1시는 발탈이었고 7시는 링이었어 일단. 그래서 이거 맞고 방해님 이러면서 메카니 거의 2대3이 아니라 2대3이었지. 이러면서 나한테 포토 캐논 이거 이어포토 해가지고 이거 깨고 들어올라 했는데 눈치채고 앞에 포토 하나 더 있지 하고 상대 이러면서 여기도 레어 가고 멀티 여기도 레어 이거 진짜 개 레전드야. 유튜브에 올려야겠다. 딱 노래도 안 틀었어. 딱 노래도 안 틀어놔가지고 이러면서 여기 히드라덴 근데 여기서 러커라서 놀랬어. 나는 러커라서 다른 거는 별로 안 놀랬는데 어우씨 러커라서. 아니 일단 시작부터 6시가 나갔잖아요. 없었어. 그니까 2대3이었는데 심지어 상대 이제 이러면서 테크 타고 토스도 한시도 무탈 다섯시는 러커 드랍. 엠비님 안녕하세요. 여기 뭐 방해님이 한번 잘 막았어. 저글링 막고 3시가 코어 가고 그니까 내가 가스러쉬를 해가지고 3시가 테크가 엄청 느렸어. 아, 비번 풀었어요, 에이. 아, 이번 판에 너무 영웅을 실었어. 이러면서 커세요. 그 상대 이러면서 아둔에서 이제 코어 업그레이드 사업하고 아니 여기 난 당연히 정면 안 뚫릴 줄 알았거든? 벙커에 마인 있고 했는데 러커드랍이 씨 러커드랍은 나도 생각을 못했다. 아 베이 맥스 형님 고생하셨어요. 예 상대편이었구나. 아 비밀번호 걸고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러커드랍. 와 이거 씨 러커드랍 오지더라. 러커드랍을 봤는데 이미 내렸어. 여기다가 메카닉이라 스캔이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잡은거야? 스캔이 없는데 설마 이거 이대로 죽는거 아니지 러커? 러커 나 어떻게 잡았나. 아, FCB 던져서 잡았구나. 그래서 무탈 한번 녹이고. 그리고, 근데 상대가, 하이브가 빨라가지고, 스포드 다 지워놨고, 난 이제 프리스타 게이트에서 컷이에요. 페란도 거의 털렸어. 스캔이 없어가지고. 아 근데 잘했어요. 예 드라곤 그 뭐야 핫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플레이가 맞아가지고 스톰 제대로 한 번만 맞았으면은 졌지. 스톰 제대로 한 번 맞았으면 그치. 아니 멀티를 빨리 잘 드시더라고. 멀티 먹는 타이밍이 좋았어. 지금 이 빨강 형님이 프로브도 바로 붙이고 다섯시가 이러면서 이제 히드라
여러분 템플러도 나오고 다브신 이름은 하이브. 어 플레이그 맞았을 때 지지 칠까 생각했어. 어 손이 너무 아팠어. 아 캐리어 컨트롤 하느라 캐리어 인생 컨트롤 갔어요. 진짜로 개열심히 컨트롤했어. 근데 이제 캐리어를 하면서도 어 포토도 박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버도 로보틱스 가서 리버도 계속 뽑아야 되고 드랍십 드랍 데뷔도 해야 되니까 할 게 너무 많았어. 어 이러면 스컬지에 내가 캐리어가 많이 죽어가지고 로보틱스 올리고 포토도 드랍 대비 해놓고 그리고 여기 디파일로 마운드. 아 야 이분 센스 있네. 러커드랍 이후에 아 이분이구나. 박박박 디파일로 마운드 두 개 짓네. 오 센스 있네. 그치 저렇게 해야지. 센스 있네. 내가 만약에 여기서 7시 테란이라 생각을 하면 뭘 해야 되지? 돈이 500원 핵을 짓고 뭐 해야 되지? 그냥 나오지 말고 그냥 걔 여기다 땡큐 배치하고 개방해야 될 것 같아. 일단 1시 날렸잖아. 1시 안마당 날리고 캐리어로 이거 대가리 날리고. 아 근데 플레이그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커세어가 다 죽었고 내가 스톤 맞고 플레이그 맞고 아 지지 칠까 여기서 이제 지지 칠까 했어요. 예 상대방 멀티 거의 테란도 이제 좀 이따 죽거든요. 멀티가 너무 많고 일단 여기서 이제 스톰 한 대 맞고 플레이그 딱 맞았을 때 아! 커세어도 다 죽었어. 아 이제 여기서 포기할까 여기가 이제 포기하려고 말까 생각하는 포인트였어. 근데 이제 1시 이거 깨가지고 좀 캐리어 좀 컨트롤 또 열심히 했지. 플레이그 맞으면은 이게 스톰 한 대 맞으면 다 죽어요. 봐봐 피 봐봐 피가 4 남아가지고 스톤 맞으면 다 죽어. 왜 나 멀티만 깨고 다니지. 작전을 변경했어요. 상대방 정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약간 캐리어가 공중 유닛이니까 네. 아 이때 제가 오더를 좀 해드릴 거 그랬어요. 조금 뒤로 빼고 탱크 뒤에다 좀 배치만 해놓으라고. 난 작전을 바꿨거든. 상대방 오버로드 따면서 멀티기 하는 걸로. 왜냐면 플레이그 때문에 정면이랑 싸우는 순간 죽어요. 여기 봐봐 스톰 오잖아. 한 대만 맞으면 죽어. 피해 다니면서 건물 깨면서 인생 컨트롤 하고 있죠. 그니까 난 속으로 그 마인드였어. 빨리 이거 무조건 이겨서 유튜브에 올리자. 그 마인드로 결심했어. 아 근데 돈이 다 많으셨네. 3,000원 있었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비터 하지 말고 커세어 하지 말고 드라곤 하시고 하이템플러 했으면 제가 졌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공중으로. 저는 업그레이드가 03업인데 이제 공중 해봐야 업그레이드 안 좋아서 못 잡아요. 어 만약에 베이맥스님이 어 공중 하지 말고 그 드라곤하고 하이템플러만 하셨으면은 제가 이거 졌어요. 너무 깰 때가 너무 많아. 한시도 죽여야 되고
그리고 나 자원이 떨어져가지고 앞마당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졌잖아요. 그니까 캐리어가 그 드라곤 하이템플러에 좀 생각보다 약해요. 하이템플러가 실드를 좀 잘 깎아가지고. 그리고 포토캐논 여기다 지어서 은근 자원이 안 떨어졌어. 도락해가지고. 와 이거 비번 안 걸었으면 100개 이상 터졌겠다 이거는. 캐리어가 역시 좋긴 좋아. 트리거 SP님 아 우리 트리거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어우 유도 성공. 아우 형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빨강팀 분들이 했어야 되는게 여기를 주면 안됐어요. 여기 줘서 진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근데 안줄라 해도 병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도 그냥 포토캐논 좀 두배 해놨으면. 여기 안줬으면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와 근데 한신님 생명력이 근데 캐리어 방어까지 돼있었으면 쎘겠다. 방어는 귀찮아서 안했는데 방어까지 해야겠다. 그래도 방업하면 잘 안 죽지 캐리어가 플레이가 맞아도. 이때 스카웃 별로 안 좋았어요. 스카웃이 커세어에 약하거든요. 나는 커세어가 한 번에 넘게 공사몹이랑 스카웃이 녹아요. 아무리 모아도 캐리어를 못 잡아. 캐리어 잡으려면 차라리 그냥 드라곤하고 하이템플러. 가스 많지 않나? 가스 몇이지? 주황님? 아 가스 없네? 아 공정 뽑아서 그렇구나. 아비터랑 봐봐 여기서 녹잖아. 캐리어 하나도 못 잡고. 와 근데 이분 봐 진짜 손이 아팠다. 이거 약간 울트라 캐리어가 있으니까 울트라가 귀엽더라고. 아예 울트라 두 마리가 여포식으로 뛰어갔는데 울트라 귀엽더라고. 캐리어가 있으니까 울트라가 안 무서워.
아니 울트라가 이렇게 귀여운 눈치인지 게임하면서 알았어. 아니 나 갑자기 울트라가 나오길래 어 뭐야 울트라 왜 이렇게 나오지? 아, 울트라 어떻게 나오지 했는데 마지막 자원 짜내신 것 같아. 근데 내가 비밀번호 걸고 해가지고 한번 물어보시더라고. 아이디도 새로 만들어서 몰랐지 나인걸. 이건 진짜 2대3을 이겼어. 상대분들도 못하지 않았어. 상대가 진짜 진짜 APM 막 한 90 왕 초보면 뭐 이기는 게 되는데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아, 일단 방인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변경기 하나 나왔네요. 예. 바로 유튜브 각이다.